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오는 건 되게 오랜만이죠. 제가 이 결승전 영상 피드백도 마음 같아서는 실시간 방송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험도 얼마 안 남고 해서 방송 킬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 피드백을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편집을 아예 안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막이 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을 좀 횡설수설하고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컷 편집도 아예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좀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해요. 벌써부터 좀 망한 낌새가 보이는데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이제 이 뉴비컵에 참가해주신 10명이 넘는 참가자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마 이렇게 정밀하게 피드백을 받는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신청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고수분들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나의 스피닝을 이렇게 자세하게 피드백 받는 경우 정말 귀중하거든요. 이 대회에 참여했다는 의의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겼다 아니면 졌다는 걸 두지 말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어느 점이 부족하고 어느 점을 고쳐야 할지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대회에서 상대한테 졌다 해서 그 사람보다 열등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이겼다 해서 그 사람보다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승패는 다음 대회, 다다음 대회에서 뒤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 졌다 해서 풀 뜯지도 마시고 이겼다 해서 우쭐해 하지도 마세요. 일단 그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볼 건데 제가 진짜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네, 벌써부터 두근두근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잠시만요. 이거 소리 좀 꺼야겠는데. 꽤 연구를 많이 했네. 팜다운 종류나 팜사이드 종류 휘감기류 되게 인상적이네요. 여러 번 봐야 돼가지고 어디를 지적을 해야 될지 일단은 악마님 거좀 보고 올게요. 다 마음을 똑같으면 썼구나.
잠시만. 핑거크로스인 건가? 오, 잠시만. 신기하네, 이거. 뭐, 손이 좀 꼬인 것 같죠? 이거를 소화하는 게 되게 힘들었을 텐데. 손 유연하신 분들 진짜 부럽다. 일단 조금만 더 볼게요. 건버님 영상 꽤 인상적이네요. 되게 경로를 신경 많이 쓴게 보여요. 휘감기류들도 잘 쓰고 있고. 오. 텀블링도 잘 썼죠? 아, 일단은 피드백을 하기 앞서서 이분들이 칭찬보다는 아마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하실 분들이어서 약간 억까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피드백이 다 그랬긴 했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칠 부분을 어떻게 끌어와가지고 말을 해줘야지 그분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무조건적인 칭찬만 하는 걸로는 네,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억까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래도 최대한, 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난 개인적으로 경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뭐랄까 휘감기류를 제가 많이 응용하고 좀 넣으면 좋겠다고도 옛날에 말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건버님한테 말고 아마 그냥 오다 가다 방송하면서 휘감기류 같은 것들 많이 넣어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갔다. 진짜 휘감기류가 근데 다양해. 그래서 보는 맛이 있어요. 근데 휘감기로 보면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중지휘감기 나오고 보면 이런 팜사이드? 팜사이드 맞나? 여튼 몇거미도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A 위치에서 착지하는 것도 연구를 하셨고 되게 네, 이렇게 수직시 영약 중위 착지 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연구한 게 티가 나긴 하는데 네. 근데 역중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주관이에요. 이제 역거미, 역중이 같은 이제 휘감기류들은 경로에 넣을 때두번 이상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이라는 범위가 두 번을 포함해서 근데 딱한 번만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역중이가 두번 정도 들어갔는데 게다가 만약에 초반부랑 후반부에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티가 안 나면 모르겠는데 비슷한 범위에서 역중이가 두번 들어갔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라이모백 응용하면서 역중이가 들어갔고 여기서 텀블링을 하고 여기서 네오백이 들어가거든요. 역중이가 비슷한 시기에 두번 들어와가지고 조금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쯤이었나? 일단 아예 처음부터 볼게요. 그냥 처음부터 끝내면 좋겠다.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조금 부산스럽다 해야 되나? 좀
펜이 어느 정도 궤적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게 있어야지 부자연스러움이 덜한데, 뭔가 펜이 멈춰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설퍼요. 이 부분. 이 부분. 아, 여기 아니고. 그, 보면, 이 부분 있죠. 아까, 이제 라이목이 하기 바로 직전 이 부분.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살짝 회전력이 좀덜 들어가가지고 좀 어설퍼요. 그리고 약간 인피도 그렇게 막 특출나지도 않고, 좀 여기도 좀 부자연스러운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뉴비컷 보면서 왠지 모르겠는데, 이 마무리를 진짜 많이 쓰더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하이투와 다음에 이 마무리 썼는데, 요즘 이 마무리가 유행인가? 아까 악마님 영상도 그렇고, 이제 전에 큐브님도 웬만하면 이 마무리 쓰시더라고. 조금 더 새로운 마무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것도 처음 보면 신박한 마무리 맞긴 한데, 계속 쓰면은 신박함이 떨어지거든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봤던 마무리는 해가지고 좀 식상한 느낌이 있어요. 어, 그래. 그 이제 인피 시작할 때좀 삐끗했거든요. 어, 여기서 살짝 삐끗했어요. 네, 상당히 억까인 건 맞습니다만. 네, 그, 아, 타이밍 못 잡겠냐. 여기서 라인백 하고, 여기서 올리면서 살짝 내릴 때 조금 삐끗했거든요. 네. 근데 좀더 보자. 이게 여러 번 봐야지 뭐가 보여갖고. 그 하고 여기서 영예계단 역시 이런 좀 영예계단 하다가 중간에 캔슬하는 방식을 한세 번쯤 본것 같거든요. 이거 하고 여기서 아까도 삐끗댔던 부분에서 영예계단 계단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 그래, 여기. 여기서도 살짝 영예계단 조금 응용해가지고 썼는데 스타일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 라이목백도 사실은 그 넘기는 방식이 이제 역중위에서 A 위치로 내려갈 때 살짝 역내기된 느낌이 좀 나거든요. 크레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억까긴 하지만 약간 조금 그 비슷한 패턴들이 좀 보였고, 근데 전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로들의 집합이었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경로 같은 것들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력을 이제 무한하게 파기보다는 이렇게 좀 신박한 경로들 연구하면서 짧게라도 조금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술력과 이제 창의력이라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것들을 겸비한 멋진 스피너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번님은 여기까지고, 이제 악마님. 되게 부드럽죠? 네, 아니,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도 되게 돋보이고, 보면은 그 건버님과는 다른 그 특유의 부들부들함이 있는데, 이제 배경도 발깐 것 같고. 근데 윈드밀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지금 벌써 초반부에만 세번 들었거든요. 한 번, 두번 하고 여기서 세 여기서 한번 더. 그리고 인피 같은 경우는 요즘 저번에도 이제 조금 들어가면서 들어갔는데, 이제
이제 시도는 좋은데 좀 평범하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생각하는 자신의 이제 특기라 해야 되나? 특기가 이 플로시토미 종류 기술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매 라운드마다 이 기술을 무조건 넣어요. 게다가 그 플러시 소닉하고 이제 무너클 소닉이라 해야 되나? 이거를 넣으면서 하는 경로들을 제가 봤을 땐 거의 매 라운드 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윈드밀이나 수직 같이 좀 국민 기술들, 이제 근본 기술들은 이제 넣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종류는 이제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도 여러 번 보면은 특이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전체 경로들을 우려먹으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나는 무조건 이걸 넣어가지고 승부를 본다 이런 느낌? 해가지고 좀 매 라운드마다 발전하는 그런 게 좀 없고, 없는 건 아닌데, 매 라운드 발전하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조금 덜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좀 식상해요. 매 라운드마다 영상의 느낌이 비슷하니까. 왜? 그리고 사실 핑크크로스가 좀 멋지긴 했는데 부자연스럽고 좀 흐름이 끊긴 느낌이에요. 보면은 조금 힘겹게 겨우겨우 넘어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핑크크로스가 아니었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좀 모순적인 얘기긴 해요. 제가 항상 새로운 거를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은 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경로들도 한번 넣어보고 새로운 기술들 해가지고 경로를 짜봐라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새로 연습한 경로가 이제 막상 영상에 넣었을 때 좀 부자연스러우면은 안 한 것만 못해요. 차라리 안 넣는 게 나아. 지금 악마님 경우가 딱 그거 같아. 전체적으로 스타일은 좋은데, 그리고 조금 여건력 할 때도 손목을 좀 많이 쓴 것 같고, 네, 새로운 시도는 좋으나 이제 안 한 것만 못하는 그런, 네, 제가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또 이거 템포 잡느라고 여긴드밀이 너무 힘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좀 힘겹게 겨우겨우 넘긴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나는 건버님에 비해서는 창의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 되게 이제 후반부 빼고는 예상하기 좀 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근데 이제 이게 뉴비컵이니까, 제가 솔직히 뉴비컵 취지에 생각하면은 악마님 영상은 뉴비를 뛰어넘는 수준인가 사실인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결승까지 가다 보니까 그 채점하는, 그러니까 채점이라는 피드백하는 수준을 조금씩 높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결승전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레벨이 확실히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실 뉴비 기준으로 해서 채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다 와, 뉴비? 이게 뉴비? 하면서, 그러면 이게 뉴비라면은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거의 공식 대회 수준의 한 반 이상 정도의 그 뭐냐 수준으로 지금 채점하고 있는데, 채점은 피드백이지. 자꾸 채점이 아니야? 아무튼 사실 제가 계속 그 첫 라운드 때의 그 채점 기준을 적용하면은 잘하네. 탈뉴비 끝이에요. 그래서 조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좀 네, 약간 식상한 부분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뉴비 취지로 생각하면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네, 그리고 핑거크로스는 인상적이었으나, 네, 그래도 조금 더 연습해가지고 익숙해졌을 때 한번 다시 넣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저는 핑거크로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아 네, 제가 못하니까 이게 유열한 사람들 다 부러운 것 같아요. 하여튼 엄마님이랑 건버님 피드백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뭔가 뭘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대회가 열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제가 한번 개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참여율도 높고 재밌네. 그러면 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결과가 이제 심사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내일쯤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어떻든 두분 모두 고생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두분다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마 이제 대회 준비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을 테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나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펜돌리기 해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도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해요. 아, 일단은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모두 수고하셨고 저도 이제 빨리 시험 끝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펜돌리기를 다시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봐요.